세계 평화 기원 2024년 제3일 포천 물골 연등제 봉축 법유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사부 대중께서는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사회적 정진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며 세계 평화와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기를 발언하면서 2024년 5월 3일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제3회 포천 물골 연등제를 봉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십시오. 이어서 감사패와 공로패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포천민속 5일장 상인협의회 이종태 회장님, 포천시 새마을회 이경무 병예회장님, 포천시 새마을분회 회장 이정순,
이어서 공로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스님께서는 본 세계평화기원 2024년 제3위 포천 물골연등제의 연속 봉행에 큰 공덕을 쌓았으므로 이에 모두를 대표하여 스님의 공덕을 기념하며 본 공로패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네네. 감사패를 받으신 왕사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평화 기원 2024년 포천 물골 연등제가 벌써 3위째를 맞고 있습니다. 포천 물골 연등제는 포천시 불교 사업연합회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포천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쌀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봉행사는 방금 전 쌀 전달식으로 자미 나눔을 실천해 주신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진공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본 행사의 첫 번째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한 분 한 분 다 호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포천불교사업연합회의 대덕 큰신들 직접 움직이며 땀을 흘리신 협력업체 직원님들 그리고 함께 응원하여 같이 달려와 주신 자모님들과 그 일부 유관단체 인증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대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연등 행사를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인의 관심사이며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이며 종교를 뛰어넘어 포천 시민 여러분과 모두가 즐겨야 하는 행사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감동 바로 여러 오늘의 분들의 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이념도 뛰어넘어야 하고 성차별도 빈부의 자격도 지역 감정도 함께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심지어 우리의 이익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발 더 뛰어넘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포천 물골 연등제 행사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다시 이 자리에 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포천 물골 연등제가 사회 오해를 넘어 올해 전통이 되었을 때 과거에 우리가 한번 걸음 한 걸음 넘어 용기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현명한 선택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에 여러분들께 그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렇게 본 행사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전에 올리는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언문
3번님께 귀합니다. 자비 사랑 가득한 부처님이시여 온 누리의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덕 큰 스님의 증명하에 포천 시장님과 포천 시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2024년 제3회 포천 물궐련 등재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고통스러운 현실을 똑바로 알고 집 원인과 이유를 바로잡아 멸 모든 현상에서 벗어나고 또 드디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발언합니다. 어려움에서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항상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도 모두가 부처님과 같이 또 다른 인연에 연기했어도 밝은 지혜의 연등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천은사 신도회자. 이어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네 분들의 대표의 축하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예, 우리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포천 물궐 연등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포천 물궐 연등제가 예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성대한 연등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우리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 진공 스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또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상생과 화합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각계각층의 대립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자타 불이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천 물궐 연등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 모두가 화합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포천 물궐 연등제가 성대하게 개최되게 되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온 누리의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핌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서원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귀의 땅 포천에서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의장 서과석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올해로 세 번째 포천 물궐 연등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등제를 정성껏 또 준비해 주신 우리 포천시 불교 사업연합회 진공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행사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연등을 보기 위해 나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천
보촌에 설치된 아름다운 연등이 우리 포천시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불자 여러분께서 정성으로 만들어 밝히신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곳곳에 비치기를 원합니다. 동체 대비와 자타불이 마음으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포천시의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께 부처님의 깊이와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당선인 김용태입니다. 불기 2568년 2024 물골연등제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에 처음 시작된 물골연등제는 종교와 지역을 넘어서 포천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축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다채로운 연등과 더 많은 행사로 많은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신 사암 포천시 사암연합회 진공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처럼 앞으로도 포천 시민이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즐거운 황금 연휴 동안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산사주지 왕산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달입니다. 물골 연등제가 3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솔천과 정반항궁은 차별 없는 하나의 국토요. 오미 없이 오는 것이 본래의 참된 성품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시어 설함이 없는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셨습니다.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우리 중생 모두는 본래 부처입니다. 중생이 알기 때문에 나도 알는다는 비호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억압한다는 것을 대비 원력의 소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북 통일과 환경 문제 그리고 동서로 화합된 지역 갈등과 실직의 아픔에 우리 포천시민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비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대중화합이며 스스로의 불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물골 연등제가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요즘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기상으로 입하를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아주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도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위기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8년 양력으로는 5월 15일이 4월 초파일입니다. 불천지님 오신 날을 기리고 또 우리 불자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시민과 함께 세 번째 맞이하는 물골 연등제를
우리 일만여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게 넘겨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행사는 불자와 시민이 함께 꿈꾸는 세상을 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복한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다 함께 또 노력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대자대비로 지혜와 사랑을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삼론종 종정이신 해승 큰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생들의 생일입니다. 아는 곧 중생이 부처라는 말입니다. 천지일근 만물일체로서 일체 중생은 평등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일체가 평등하면 대보살이 항아리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말리 창파를 헤쳐가듯 자유와 공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속의 부처님의 말씀은 전체가 평등과 평화 그리고 자유와 본체의 말씀입니다. 불자들이여, 허망한 꿈속에 꿈틀거리는 개체의 욕망을 버리고 다같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가 형제가 되어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재물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사월이라 초파일 우리들의 세상을 맞이하여 모두가 환희가 감로법을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 나무 꽃이 피고 돌장승이 춤을 추니 천지가 진동하고 보리밭에 종달새는 봄 소식을 전하는구나. 무아미 다불 복달 주셨습니다. 해승 큰 스님께서 감로의 법문을 내려주시고 다음 축하 공연으로는 왕산사 바라밀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설레어 눈을 뜨니 세상이 울리고
아, 이상으로 세계 평화 기원 2024년 제3일 포천 물골 연등제의 봉축 법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온 세상을 진리의 가르침으로 밝힐 봉축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온 누리에 자비와 광명의 빛이 낮추시고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더불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길 바라내 봅니다. 자, 다 함께 하겠습니다. 불, 법, 승,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자꾸 마시고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하게 돼. 외로워서 그런가 봐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네가 쓰던 향수 냄새만 맡으며 나도 몰래 이 사진을 꺼내 보고 싶어지는데 네가 떠난 뒤 멈춰버린 내 사랑이란 페이지
내 맘에 터빈 너란 자리 또 눈물만 보이지 어쩌면 좋을까 어쩜 너 길이 모를까 밤새 또 보자 My Comeback Time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둘러져 네가 떠나간 뒤 매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서둘러져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이 지독한 우울증 때문에 나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널 놓치지 않을 텐데 비 내리던 그날 밤 너를 붙잡았다면 내 옆엔 아직도 네가 있었겠지 제발 돌아와줘 너무 힘들어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서글퍼져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이 지독한 우울증 때문에 나 얼마나 기다렸던가